안녕하세요. 몽무의 삼촌입니다. 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름만 말씀 안 드릴게요. 캔넬이 안락한 공간이란 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네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갇혀 있다면 안락할 순 없죠. 캔넬은 이동 시 잠깐의 안전한 공간인 거죠. 이거 외에 다른 말씀은 다 어르신 말씀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는 바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바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뿐 아니라 다른 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캔들이라는 건요, 집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방의 의미 중에서요, 침대의 의미입니다. 내가 누워서 쉬고 누워서 자는 공간이요. 캔들의 의미는. 그 하우스 집이 아닙니다. 내 침대의 의미라고요. 내가 자는 공간. 자는 공간이 뭐 이렇게 10평짜리 방이 아니라고요. 내 침대. 그런 공간이라고요. 이동 시 잠깐의 안전함을 주는 게 아니고요. 캔넬이 안전한 공간이고 안락한 공간이고 편안한 공간이고 나에게 수면을 줄수 있는 쉼을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이라는 게 짧은 이동도 있지만 긴 이동도 있잖아요. 그긴 이동에서 스트레스 시에는 오히려 캔넬 자체도 넓은 것보다는 나한테 딱 맞는 크기가 더 안락하고 더 공포나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락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아프면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캔넬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캔넬 이용 방법이나 이용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가정에서는 그냥 방에 키우니까 캔넬 넣을 일이 없죠. 잠깐 어디 나갈 때 말고는. 그렇게 내가 캔넬을 불편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불편한 공간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내가 캔넬을 편안한 공간으로 이용을 활용을 하면 걔들도 충분히 그걸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걔들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캔넬의 의미를 잘 모르고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면 걔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가 캔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면 걔도 그게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적응을 하고요. 이해되실까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캔넬에 하루 종일 가둬두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가둬둘 일이 없잖아요. 캔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제가 묶어두는 게 좋은가, 캔넬에 넣어두는 게 좋은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짧게 지금 설명드리면 배터리가 지금 없는데, 외국 사람들은 캔넬에 넣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묶어놓는 걸 좋아합니다. 캔넬에 넣는 걸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개들도 그래요. 근데 그 바뀐 게 최근 근래입니다. 바뀐 게. 최근 근래에 캔넬이라는 의미가 조금 긍정적인 면을 떴지, 불과 5년, 10년 전에만 해도요, 묶어두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캔넬에 가둬두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외국 사람들은 캔넬에 넣어둬야지 어떻게 걔를 묶어두냐. 묶어두는 게 학대로 생각했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묶어둬야지 어떻게 캔넬에 넣느냐 하는 걸 학대로 생각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다르게 부여했기 때문이고, 그 활용도를 다르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안녕.